장미를 그릴 건데, 이 장미는 지금 머리 부분하고 잎사귀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 크기를 화면 안에서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지를 먼저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거야. 그럼 그 안에서 꽃이 들어가야 할 범위를 먼저 찾으세요. 대충 위치만 잡으시는 거예요. 이 위치만 이렇게 쓱 잡으세요.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그래도 이렇게 선으로만 위치를 잡아 놓으면 이 크기가 맞았나? 안 맞았나?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크기를 쭉 덩어리로 한번 잡아보죠. 이제 꽃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기준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기준들이 생기면 여기서 어느 정도 안쪽으로 밀려서 잎사귀가 꽃잎이 출발하는지 비교가 서로 되죠. 그러면 그 비교가 되게 그려주세요. 꼭 그런데 사진하고 똑같이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없고 꽃이 더 조금 더 크다던가 아니면 잎사귀를 약간 더 키운다던가 그런 변화는 본인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장미를 그릴 때는 외곽의 형태에 대충 잡아놓으시고, 요 중심 있죠? 꽃의 중심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위에서 어느 정도 내려온 위치에 있는지 그 중심만 한번 찾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잎사귀를 하나하나 일일이 나누시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할 거예요. 그냥 덩어리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 부분이 이렇게 어둡게 어두운 덩어리들이 보이시죠? 그 덩어리를 먼저 한번 쭉 칠을 해주세요. 연필선 힘줘서 누르지 마시고 최대한 연필을 눕혀서 사용하세요. 최대한 눕혀서 이렇게 칠해 놓으면 처음에 중심 잡았던 거안 보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면을 크게 잡아준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더 어두운 부분을 한번더 나눠줘 보는 거예요. 어두운 덩어리 안에서 또 어두운 덩어리를 한번 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밝은 지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한번 풀어가 보죠. 자, 여기 밝은 거 살짝만 지워 놓고, 여기에서 한번 또 이렇게 꺾어져 가볼게요. 뭔가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 잎사귀의 위치와 크기들이 맞았는지 확인을 하면서, 처음에 이런 그 보조선들은 내가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선들일 뿐이지 그게 변동되면 안 돼라는 강박증을 갖지 마세요. 네. 그래서 잎 중심 찾아주시고 어두운 정도의 명도를 연필 색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연필선으로 쭉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색을 맞춰보는 거예요. 네, 진한 정도를.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선들은 지워도 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막 이렇게 해서 싹 형태 다듬는다고 애쓰지 마시라 이거지. 네, 그거는 지금 굳이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잎사귀들도 위치와 크기들을 비교해서 맞는지 한번 보죠. 그럼 이 꽃잎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잎사귀가 출발하는지 그것만 봐주시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일단 이 명도 차이를 네 보면서 색을 한번 넣어주세요. 연필선을. 자, 뒤에도 잎사귀가 있어요. 그럼 일단 넣어주죠. 지금은 명암이라기보다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이 색들도 다 명도를 갖거든요. 흑백으로 전환했을 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뭉뚱그려서 뭔진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잎사귀들이 겹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일단 칠해줘. 지금 제가 연필선을 최대한 눕혀서 사용하고 있죠. 지금은 연필선의 성질이 드러날 때가 아니라 색을 깔아주는 거예요. 하시고. 필요한 거 지워주고. 이제 그 형태를 조금씩 조금씩 더 다듬어 가면서 그 명암을 조금 더 세분화 시킬 거예요. 밝은 단계, 중간 단계, 어두운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는데 그 안에서도 이 밝은 단계 안에서도 한 3단계로 또 나눠주고 중간 단계에서도 또 3단계 또 어두운 단계에서도 또 3단계 그럼 3단계로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쉽게 내가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냥 굳이 3단계로 한번 나눠보자 라는 거죠. 자, 해보자. 조금 더 짧은 선들을 이용해서 형태를 다듬어 나가세요. 일단 잎사귀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됐단 말이죠. 자, 구분된 이후에 지금은 쪼개놓은 거예요. 면을 쪼개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밝은 덩어리 안에서도 조금 더 어두운 부분들을 약간 명암을 넣어줄 거예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어둡게 해주고 나니까 아까는 여기가 더 어두웠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명암을 넣어주는 거와 맞춰져서 상대적으로 다시 밝아져 보여.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 명암을 조금 더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명암들이 세분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쪽 잎사귀도 약간 진해 보이는데 이쪽 잎사귀는 실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어둡지 않게 하는 걸로 하죠. 멀리 거리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 이쪽 부분의 꽃잎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꽃잎이 굉장히 어두워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시선에서 좀 멀리 있는 거잖아요. 공간을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쪽은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멈추세요. 네. 앞쪽에 아이들을 해가는 과정에 맞춰서 이쪽은 더 풀든지 더 색을 올리든지 하는 걸로. 자, 이쪽도 이제 중간 색깔들 한 번 더 면을 나눠서 색을 올리죠.
이렇게 면들을 처음에 뭉뚱그려 놨던 면들을 쪼개서 세분화 시키니까 훨씬 더 뭔가 사실적인 쪽으로 옮겨가고 있죠. 시각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를 찾아가면서 이제부터 내가 원근에 의해서 여기서 색을 더 높여 줄 건지, 명암을 더 높여 세게 표현해 줄 건지, 대비를 강하게 해줄 건지, 약하게 해줄 건지, 뒤로 쑥 물러가게 만들어 줄 건지의 계획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묘사를 더 들어갈 건가, 적게 들어갈 건가, 많이 들어갈 건가를 결정해서 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네.